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부청사에서 도정 열린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남은 것은 정부의 결정이라며 12월 중순이 지나기 전에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필요한 주민투표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주민투표가 불발된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부와 산업계에서 잇따라 수소경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이에 발맞춰 특수형 수소충전소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17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집 내부에 설치했던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와 김포시, 고양시 등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이 주요 화두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남북부 실국장들과 함께 북부청에서 도정회의를 열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날선 비판과 함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22일 이른 아침부터 경기도 북부청사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경기 남북부 실국장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일부 관계부서의 준비 부족을 질타했습니다. 또 남은 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좀 미흡했거나 조금 아름답지 못한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엄중 경고합니다. 이미 제가 두 번의 지시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했는데 그와 같은 그 미흡한 점이 생기는 것은 지사의 지시를 어기는 겁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해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다 했고 이제 공은 정부에 넘어갔다며 중앙정부의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북부 특별자치도를 위해서 이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다 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할 일만 남았습니다. 21대 국회 내에서 이 특별법 처리하기 위해서는 12월 중순이 데드라인입니다. 주민투표와 관련해 비용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일에 대한 투자이며 얼마든지 벌어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용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용 문제를 따진다면 들어간 비용에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저희가 벌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민선 8기 도정에 관한 중요한 과제를 담은 예산이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재정의 방향과 좋은 정책이 통과될 수 있도록 소통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부청사에서 도정 열린 회의를 연 것은 민선 8기가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향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경기도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는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민투표가 불발된다면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관련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도정회의 이후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회의.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의 차선책으로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관련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상황. 하지만 행안부는 경기도의 요청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이 같은 행보에 경기도는 주민투표가 불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 관련법상 행정구역을 개편하려면 주민투표를 거치거나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행안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12월 중순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요청한 것은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함으로써 이 일에 대한 추동력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주민투표를 거부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면서 또 국회와 의논하는 그런 방법도 제가 고려하겠다.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재필입니다. 최근 정부와 산업계에서 잇따라 수소 경제를 강조하면서 에너지원으로서의 수소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충전소가 부족하고 충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고민거리입니다. 이제 양주는 그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수형 수소 충전소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네, 양주시 기후에너지과 기후대기정책팀의 주성태 팀장을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주시 기후대기정책팀장 주성태입니다. 예, 이번에 설치된 특수형 수소 충전기 경기 북부에서는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시설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수소 충전소는 승용차만을 충전하는 일반형과 승용차뿐만 아니라 버스, 화물차 등을 충전할 수 있는 특수형으로 나눠지는데요. 우리시 회정동 회천농협 부지에 설치된 충전소는 시간당 200kg 용량의 대용량 특수형 수소 충전소입니다. 네, 지금은 버스에 한해서 시범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버스 기사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버스 기사님들은 친환경 차량인 수소버스를 운전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계신데요. 우리 충전소는 대용량으로서 버스와 화물차는 약 100대가 연속 충전이 가능해 시간 절약 차원에서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시민들로 이용이 확대되면 고양시나 하남시로 충전을 해야 했던 불편함이 없어지고요. 또 승용차는 약 350대 연속 충전이 가능해 기다리는 불편함마저 사라져 더욱더 크게 반기시리라 기대합니다. 네,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해진다면 시민들이 운용하는 수소차도 좀 같이 증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어떤 기대 효과들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수소차를 구매하고 싶어도 충전소 부재로 망설이고 계셨던 분들이 많았지만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현재 약 50대에서 내년에는 최소 100대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전소 설치로 나비 효과처럼 퍼져 친환경 수소차 증가로 내연 기관에서 조금씩 탈피해서 기후위기 대응과 대기환경 개선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주시 기후에너지과 주성태 기후대기정책팀장이었습니다. 20일 오후 5시 35분쯤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17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5명이 단순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들을 포함해 18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또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된 전기장치 쪽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2024년도 본예산을 1조 3,768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12억 원 감소한 규모인데요. 의정부시는 경기 회복 둔화에 따른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맞춰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도시기능 유지에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는데요.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7,596억 원으로 올해 대비 655억 원 증액했습니다. 반면 행정운영 기본경비와 직원복지혜택, 업무추진비는 감액했다고 의정부시는 설명했습니다. 연천군의회가 지난 21일 제281회 2차 정례회를 열고 다음 달 2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번 정례회는 김덕현 연천군수 군정연설과 부서별 군정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2024년도 예산 기금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진행합니다. 또 민선 8기 연천군 정책사업과 민생 현안에 관한 의정들의 군정질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연천군의회 심상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천 실정에 맞는 종합적, 체계적인 인구정책 수립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21일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진흥센터를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가축 방역감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다, 가축 전염병 선제 대응 및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문제에 관해서 질의했습니다. 김성남 위원장은 올해 럼피스킨병이라는 새로운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서 날이 갈수록 선제 대응과 방역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을 위해 농장해양위원회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천시가 지난 21일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영역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용역 중간 보고회에는 배경현 포천시장,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최영길 회장, 포천시 축산 관련 단체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중간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해서 계획안을 확정짓겠다며 이후 최종 보고회를 거쳐 내년도 환경부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공모 사업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